녹색 건축을 추구하는 21세기 익스테리어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신개념 놀이 시설물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환경 놀이 시설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시설물은 아이들의 단순한 놀이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운동 효과, 학습 효과, 정서 발달을 위한 과학과 디자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놀이 시설물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 시설물 안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것인데요. 덕분에 이렇게 한 기구 안에 미끄럼틀과 정글짐, 징검다리, 미니 암벽 등반까지 갖춘 멀티 놀이 시설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른 놀이시설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구조의 안전보호 프레임으로 설계하는 것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네요. 특히 조경시설물 전문 목재로 제작된 이러한 놀이시설물은 기존의 금속재, 고무화학재로 만든 놀이시설물에 비해 자연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강도 면에서도 탁월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컬러 테라피와 접목한 놀이시설물도 눈길을 끄는데요. 원색과 부드러운 색조를 조화롭게 사용한 알록달록 예쁜 놀이시설물은 보기에도 예쁘지만 아이들의 감성 발달에도 좋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독특한 발상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놀이시설물도 있습니다. 체험의 재미를 안겨주는 이런 놀이시설물이 공공공원에 설치된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겠죠? 놀이시설물에는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배 모형의 놀이시설물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신개념의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보물인 아이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디자인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익스테리어 분야의 의미 있는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는 곳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코리아 인테리어 브로드캐스팅.